자,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에 3시간씩 해외 선물 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분들을 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김성규 소장하고 이 시간에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먼저 첫 시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첫 시간에 맞춰서 앞으로 좀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좀 죽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외 선물 시장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경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팩터가 역시 이제 이 해외 선물, 그중에서도 실물 인수도로 들어가는 실제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선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경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선정을 해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세계 밥상 물가가 좀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네.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농축산물 선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을 타격을 하면서 전 세계 밥상의 물가, 특히 이제 그 축산물 가격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다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빨간 게 돼지 소고기, 그 다음에, 네. 파란 게 돼지고기, 밑에 하늘색이 닭고기를 보여주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이 돼지고기가 한 두 배 반 이상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킬로그램당 이 위안 몇 위안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한 20위안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요. 네. 킬로당 지금 현재 53위안 해가지고 두 배 반 이상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은데,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돼지가 도축이 되고 나니까 그 쉽게 살처분이 된 거죠. 살처분되고 나서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또 위에 있는 그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소고기하고 닭고기도 많이 먹게 됐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25% 이상, 처음에 한 58위안 정도였는데 70위안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닭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닭고기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닭을 좀 먹기는 많이 먹지만은 또, 네. 오리고기를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가금류에 대한 실제 그 수요가 반영이 잘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랬을 때 역시 가금류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축산물에 대한 그 수입에 대한 변화도 역시 예고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에 따라서 역시 중국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부터 5년 동안에 추이하고 그다음 내년에 그 보여주는 예상되는 수입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으로 세 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의 색깔이 다른 건 연도인가요? 네, 색깔은 이제 연도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운데 빨간 게 작년 2018년도, 그다음에 분홍색이 올해에 2019년도 이제 올해까지 이제 수입되는 양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까지를 이제 결정한 양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특히 가운데 있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100만 톤 이상이 지금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2020년에 예측이 350만 톤까지, 거기서 또 100만 톤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네. 문제는 여기까지 했을 때 다른 그 뉴스나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절대적인 돼지의 두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네. 수입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내년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중국 내에서의 그 육류 소비가 너무 많은
다른 글로벌 그 국가들의 육류들을 다 빨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이게 그만큼 다른 나라의 밥값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에 있던 멧돼지들이 ASF 보균한 이 멧돼지들이 러시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가지고 있는 돼지들이 러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북동부 중국 북동부 쪽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올 3분기부터 해서 10월까지 7, 8, 9, 10월 동안에 서서히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해서 네네.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조금 지금은 겨울이 있고 시간이 이제 원체 대륙이 넓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근데 이걸 절대 알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야생 동물들의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보통 한 100에서 150km 정도를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중앙아시아를 건너가고 하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충분히 그 모스크바 근처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러시아 당국이 방역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것이 또 다른 그 파동을 부를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돼지고기도 좀 많이 먹긴 하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육류는 소고기에 대한 게 더 크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해도 되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돼지고기의 대체재로서 소고기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가금류들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가격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복균을 하고 있는 멧돼지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점을 좀 걱정해야 될 때는 시점상으로 봤을 때 언제가 될까요? 아마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 수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얼마 안 되는 시점이지만 그때가 야생동물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 내년까지 6월까지 해서 큰 탈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 세계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지역별로도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네네.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일단 중국하고 아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즉 쉽게 얘기해서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일단 중국은 이미 밥상 물가 타격을 받았고요, 실제로. 네. 그다음에 대체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일단 증가하니까 소고기라든가 그 가금류들에 대한 그 소비가 증가하니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영향이 증가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농축산물을 수입하겠다라고 일단 구두상을 합의로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농산물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축산물들로 대체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국은 역시 똑같이 대체 축산물의 소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관련된 주식들을 상승시키겠죠. 네네. 그러면 그 비용들이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요 소비 축산물 가격은 역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하나 좀 약점인 것이 뭐냐면은 네. 그 자급자족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는 그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 네. 시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량을 또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에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수입량도 결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에 만약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가 가장 큰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러시아 쪽에서는 수입을 대체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취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상당량의 농축산물을 유럽 쪽에서 보통 많이 수입을 해 갔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 이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하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그 주변국들이 다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상품 시세를 그럼 지금부터 직접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들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그 중국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메꾸기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재고로는 아직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생산 가능한 돈육의 생산량이 연 6,500만 톤 정도인데 네. 근데 지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껏해봤자 250만 톤, 350만 톤 정도만 수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2억 마리 정도의 그 이 돼지를 현재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5% 정도가 사실은 날아간 상태에서 네네. 그리고 한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도축이 되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러면은 그 물량은 진짜로 어마무시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돼지를 다 끌어와도 사실은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소고기 값하고 이 주변의 값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비우구하고 그다음 생우 그다음 마른 돼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네. 우선 이 비우구 피더 캐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아직 그래서, 네, 지금 나왔네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마감된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그 1파운드당 1불 4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그 소고기가 돼지 고기의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투입이 되는 결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만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나라들에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의 그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육류들이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역시 다른 경우로 해가지고 이제 12월에 생우를 보시게 되면은 생우도 더 가파른 거를 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당 1불 16센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이 생우 같은 경우는 데려가가지고선 비육을 해가지고 잡으면 훨씬 더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고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고기세.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생우를 더 가파르게 보고 있는 것 더 많이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 마른 돼지가 어떠냐 하면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신기해요. 네. 이게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안 풀렸잖아요. 네네. 에이펙에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칠레에서 이제 그게 그 취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다른 그 만남의 장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횡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돼지고기의 돈육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들이 냉동창고에서 적재가 자꾸 쌓여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장내에서는 이건 굉장히 물량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에서 즉 이 CME에서 보여주는 이 거래 양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를 보여주진 않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한 가지 저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바닥을 이제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그 시점, 농축산물에 대한 것이 타결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한 번은 크게 상승을 한번 할 거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마른 돼지가 파운드당 64센트, 64.49센트 정도로 지금 네네. 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한 90센트나 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 네. 잠시 정도는. 그만큼,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와닿지가 않으시는 건데 네네. 한 3센트에서 4센트만 올라가도 굉장히 그 큰 그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한 이게 이만큼 올라간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계약 들고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몇 틱 정도가 그럼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90센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거 같은 경우 좀 거의 한 3,000틱 올라간다 이 정도 그 정도 순으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은 그 선물 하나 들고 있을 때 한 계약이라 그래도 거의 한 몇만 불 정도, 한 2~3만 불 이상 몇 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대신에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레버리지라는 건데 네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냐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네네.
그 여기에서 보여주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요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근데 아직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대두라든가 다른 것들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내에서 이게 먹을만 그러니까 대두를 먹을 돼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네.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돼지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합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찌 됐든 안 팔리면은 계속 장에서는 쌓여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요. 일단 관련주라면 주식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소고기라든가 이쪽을 우유 특히 이제 소고기에 관련된 주식을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일단은 그 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바닥을 찍고서 서서히 상승을 해서 많이 네네. 올라갔는데 네. 앞으로도 이것 역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소 말고도 우리 이제 닭고기라든가 이런 그쪽으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도 역시 이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일단 그쪽을 한번 보신 게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선물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물은 그 마진콜이 있고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고 이 주식을 생각하고서 가셨다가는 큰 손해를 보시고 원본 그렇죠. 초과 손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게 갑작스런 급락이 나올 것으로 조짐이 보인다 싶을 때는 지체 없이 일단은 손절을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네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좀 조심을 하면서 해외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과 함께 저희가 돼지와 소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